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면 이혼 소송의 피고 신분이 됩니다. 이혼에 대해 서로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만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개인의 실패인 것처럼 여겨지던 것과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이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이혼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피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보통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라면 폭력이나 사기 등의 형사사건에서 잘못을 저질러 고소당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피고란 소송을 당한 사람일 뿐 당사자들 사이에서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우자, 양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많고 유책 배우자가 되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꼭 피고가 유책 배우자라는 의미는 아니며 원고인 배우자가 접수한 이혼소장을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남편이 이를 알고 아내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경우 아내는 이혼 사유가 남편의 무관심과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가 유책 사유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장을 보낸 상대방은 이미 이혼 소송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높죠. 이때 혼자 나서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이혼 답변서를 통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며 주장한 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 답변서를 통해 대응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이며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반박 의견을 객관적 증거를 포함해 주장해야 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이혼이 왜 기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반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미제출했을 경우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가급적 정해진 시기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은 무변론 판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을 하지 못한 채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법원에서 임의로 변론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원고가 보낸 소장에 대해 반박할 사항이 없다면 굳이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장에 사실무근의 내용이나 과장된 사실이 있다면 답변서를 통해 반박해야 하며 그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에 작성한 것 외에도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재판 전에 준비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간순으로 구체적이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거 방법과 입증 취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답변서는 재판관에게 나를 보여주는 첫 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답변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재판부 용과 상대방 용 두 부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기본적으로 증거를 토대로 상황이 갈리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동요가 클 수밖에 없지만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이혼소장 답변서나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고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으니 참고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